나이 때문인지 더 성숙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성령의 도전인지 요즘 자주 그것도 심각하게 제 마음에 일어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과연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다 가야 하느냐는 질문이 계속 꼬리를 뭅니다. 평생 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고민이고 질문이었지만 저로 더욱 고민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천태만상의 사람들의 천태만상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참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에 따라 뒤따라 나오는 내 마음의 질문은 그러면 너는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너는 잘 살다 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삶 자체에 대한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문득 저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다가도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삶 자체의 속성이니까요. 난 모르는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방향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표지판을 다시 보고 다시 볼 때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행복한 사람을 볼 때도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을 볼 때도 심지어 아주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크고 거창하다면 너무 거창하지만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그리고 귀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삶에 대하여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주간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산다는 말은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그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잘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잘 살려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살다가 가는 존재들이지요.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든 살아야 하고 어떻게든 살게 될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잘 살면 되는 거지요. 누구나 다 잘 살다 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살기 위하여 태어났으니까요. 잘 살아야 한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살려고 공부도 하고 잘 살려고 결혼도 하고 잘 살려고 온종일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잘 살려고 고민도 하고 잘 살려다가 안 돼서 자살도 합니다. 모든 결혼식장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뭔가 하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혼은 행복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라면 인생은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제 인생에 제 생각에 인생을 운운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두 곳이 아닌가 생각돼요. 하나는 술집이고 그리고 하나는 철학 강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맨정신으로는 인생을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도 꼭 술만 들어가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결혼이 어쩌고 저쩌고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집니다. 맨정신으로 인생을 운운하면 철학자가 되겠지만은 술집에서 인생을 운운하면 녹두리가 되고 말 겁니다. 여기는 철학 강의실도 아닙니다. 그리고 술집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주간 동안 인생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은 삶이라고는 하나의 주제에 다 포함될 겁니다. 모든 경험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에 불과하겠지요. 우리 인생은 일평생 참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요. 선택하지 않은 것도 또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나이, 직업, 관심, 전공에 따라서 그 경험은 더더욱 다양합니다. 그런데 천 가지, 만 가지, 아니 천만 가지 경험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하나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좀 보지요. 성공도 삶이지만 여러분 실패도 삶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은가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존귀함도 인생이지만은 천함도 삶이지요. 아름다운 것도 삶이지만 추한 것도 삶입니다. 건강도 지식도 사랑도 삶이지만은 질병도 무지도 미움도 역시 삶입니다. 어디 대통령의 삶만 삶이겠습니까? 거지의 삶도 삶이요. 장관 국회의원의 삶도 삶이지만 청소부원의 삶도 그보다 더 소중한 인생 아닐까요? 웃고 사는 것도 삶이요. 울면서 사는 것도 삶이요. 사랑도 미움도 삶이요. 의로움도 풀이도 삶이요. 성공도 그리고 실패도 분명 삶일 것입니다. 젊음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려서는 젊음을 앞에다 두고 바라보고 살고 늙어서는 젊음을 뒤에다 두고 돌아보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늙은 노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마음만은 젊다라는 말 아닌가요? 어렸을 때는 한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붙여서 말하려고 하다가 언제부턴가 늙으면 한 살이라도 빼서 말하려고 난리 드립니다. 이는 다 우리의 인생은 젊음에 고착돼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젊었었던 가장 잘 나가던 그 시대에 그것을 주로 사랑합니다. 노인이 되면은 36급 음악가로 살았어도 음악 얘기를 하더라고요. 26급 가수로 살았어도 꼭 자기의 가수의 삶을 말하고 주인공이 아닌 보조 역할만 했던 배우도 자기의 배우의 삶을 나타내고 쫄병으로 보낸 해병대도 역시 해병대 삶을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흰머리 해병대 아저씨들을 종종 보는데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는 모토 때문인 것 같아요. 광대도 잘 나가던 자신의 광대 삶을 자랑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유명한 배우도 아니었는데 그녀는 그 후로 그 배우의 환성에 사로잡혀서 정신병자가 되어 늙어도 유명 배우 행세를 하며 살다가 죽는 한 여배우를 그린 기억나지 않는 한 영화가 생각납니다. 이처럼 삶에는 우리가 언제나 잘 나가던 때, 젊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젊음만 삶인가요? 아닙니다. 노인도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건강하여 펄펄 날아다니면서 살다 갈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싱싱한 젊음은 짧은 기간입니다. 오히려 노년의 삶이 훨씬 더 깁니다. 잘 사는 사람은 젊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노년의 삶을 잘 살아야 진짜로 잘 사는 게 아닐까요? 잘 걷지도 못하지만 살아보겠다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어가는 병자나 노인의 발걸음에서 싱싱하게 팔팔 뛰어다니는 젊은이의 걸음에서보다 저것이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마지막 잎새처럼 세어가면서 더 애착을 가지는 분들을 보면 분명 이것이 삶의 본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없이 누워 있는 분에게도 젊은이가 가진 욕망보다 더 강한 히로에라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저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아서 다시는 바깥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갈 인생인데도 그곳에도 희망이 필요하고 그곳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그곳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잘 살았다 잘 살지 못했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잘 살았다는지 잘 못 살았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누가 잘 살았다 그래야 잘 사는 것이며 누가 잘못 살았다 그러면 잘못 산 것인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길고 짧다고 재야 하나요?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잴 수 있는 잣대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관적 요소요. 그리고 하나는 객관적 요소입니다. 첫째, 삶에는 주관적 요소가 있어요. 물론 이 주관적 요소에는 긍정적 의미도 있고 부정적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이나 행복은 상당히 주관적 요소가 강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생각하고 보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정작 자신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한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쓴맛인데도 그의 입맛이 잘못돼서 달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에게 단 것이 됩니다. 아무리 달콤한 인생을 살아도 자신은 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의 삶은 결코 단 인생이 아니라 쓴 인생이 되고 말거든요. 우리가 병원에서 다 경험한 것은 병을 앓고 나면 입맛이 변화가 돼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다 쓰다고 표현하지 않던가요? 마찬가지로 병든 인생은 삶의 맛을 모르고 느끼지 못합니다. 단 인생도 쓰다고 합니다. 좋은 것도 나쁘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이상한 입맛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 근데 무엇으로도 고쳐줄 길이 없더라고요. 한번 입맛이 잘못돼 버렸으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사위와 딸이 살아가는 집에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기도 두렵습니다. 이상하게 행복이란 그것을 느끼면 벌써 행복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친구가 이 다음에 딸과 사위가 살아갈 인생을 알콩달콩 살 것이라고 말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해낼지 모를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행복을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부 갈등도 말하지 않지 지만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서 주변의 좋은 환경 세상에 프린스턴에 가보니까 천억을 주고 도서관을 지었는데 입이 벌어져서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지금 당한 고통 때문에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는 알콩달콩 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혹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참된 행복인지 모를 일이라는 것이지요. 천만 개 행복을 가진 자가 느끼는 행복은 하나밖에 안 된다면 그의 행복 지수는 하나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선진국에서 사는 자들의 자가 후진국에 사는 사람보다도 그 행복 지수가 놀랍게도 낮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부러워하는데 그는 정작 자살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렇게 부러운 재벌들의 자살, 그렇게 부러워하는 유명한 배우들의 자살이 얼마나 많았나요? 행복은 이처럼 주관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든지 일평생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살아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삶이란 아주 주관적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관인데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느끼니까요. 입맛이 밥맛보다 더 중요합니다. 입맛이 한번 짜부지면은 몸에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고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을 맛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관이란 눈 나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쓴 안경에 의하여 세상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병든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어디에서도 불행하고 잘못 살게 됩니다. 우연히 건강한 삶을 사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살았는데 잘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나빠서 나쁜 경우보다 내 눈이 나빠서 세상을 나쁘다고 보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맛은, 여러분의 인생관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삶에는 객관적 요소가 있어요. 내가 느끼는 그 맛이 참맛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쓴 것을 달다고 느끼면 나에게 그것은 단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단 것을 쓰다고 느끼면 나에게 그것은 단 것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쓴 맛이 있고 객관적으로 단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가 어떻게 느끼든 단 것은 단 것이고 쓴 것은 쓴 것이지. 어둠을 빛으로 느끼고 빛을 어둠으로 느껴도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 아닌가요? 삶이란 이렇게 객관적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동성연애를 잘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데 최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동성연애법을 합법화를 막아내는데 총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어떤 사람이 이성애를 느끼지 못하고 동성애를 느낀다고 해도 특별한 경우만을 제외하고 그것은 변태고 그것은 타락이고 그것은 죄악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성애의 합법화는 변태적이고 타락한 동성애를 정당한 것으로 보려는 데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동성애 합법화는 이 나라를 이 합법화로부터 이 나라를 우리가 총력해서 지켜내야 할 터인데 내가 동성애를 느낀다고 하여 그것이 정당한 것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한 사람이 동성애도 느끼고 이성애도 느끼면 이 사람은 마누라를 같은 동성애 느끼는 마누라를 하나 두고 이성에서 또 마누라를 하나 두는 셋이서 살아야 정직하지 않을까요? 동성애는 반드시 곧 일부 다처제로 발전될 것이 그런 점에서 분명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는 일인데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 동성애를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남자에게도 성 사랑을 느끼는데 여자에게도 또 느끼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내가 이 여자하고도 결혼을 해서 세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니까. 좀 입도 좀 벌리고 그래봐. 세상에 무슨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 어디가 있겠어.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 남자도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잘하면은요, 부부가, 네 사람이 같이 사는 게 부부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 여러분, 삶이란 객관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행복을 행복이라고 할 때 진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느낀다면 불행이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하든 흰 것을 검다고 하든 검은 것은 흰 것이 아니고 흰 것은 검은 것이 아닙니다. 흰 것은 흰 것이고 검은 것은 검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천국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어도 천국과 지옥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내 학생이 아무리 내가 시험 보기 싫어도 반드시 학생은 시험을 봐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정신병자 니체가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현대인은 객관적인 삶의 맛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현대인에게 요즘 행복하게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무슨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나는 매우 보람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라는 대답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아니 죽지 못해 삽니다 하는 답도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가 1번. 2번이 뭔지 아세요?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답이 2번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답도 생각밖에 많습니다. 더욱이 죽고 싶습니다라는 말과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라는 답은 그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그 소극성과 적극성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소극적 허무주의자는 반드시 한 걸음만 나가면 적극적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무엇인가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는데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더듬이가 잘린 개미처럼 방향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전자파 때문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벌처럼 열사병에 걸려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늘로 가야 사는데 이글거리는 사막 쪽으로 향해 가는 불쌍한 사자처럼 현대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삶의 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변태적인 인생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현대에는 그냥 살라면 살겠는데 목적과 의미를 따지고 물으면 오히려 삶이 두려워서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고 사는 것이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결혼은 모를 때 하는 게 좋다라는 말들이 있고 이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그것은 결혼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은 잘못된 결혼관에서 나온 말은 아닐까요?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현대인입니다. 잘 살고 싶은데 이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사람들이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살다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살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는 자에게 잘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사는데 잘 살 수 없습니다.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은 한 가지만 주급합니다. 열심히 우선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삶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살아야 하는 거거든. 삶이란 그 말 속에 열심히 살다 가야 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 그래서 삶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젊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늙어서는 편안하게 놀고 먹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휴가를 가기 위해서 1년 내내 일을 한다는 겁니다. 1년 내내 적금을 들어서 휴가비를 만들어서 가장 멋진 휴가를 보내는 것이 대부분 유럽의 젊은이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여행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행도 열심히 사는 자에게 그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젊어서는 건강이 있는데 돈과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못하고 늙어서는 시간과 돈은 있지만 건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여행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여행을 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6일을 열심히 일하며 사는 자에게 안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하지 않고 맨날 여행만 하는 자는 온종일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아놓고 먹기만 하는, 그래서 맛도 잃어버린 채 성인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일하는 목표가 휴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휴가의 목표가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은퇴하기 위해 산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잘못하면은 은퇴 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시간이 무료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매일 천정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과거 자랑만 하고 허풍만 떨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찾아서 그 미움을 되씹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 파고다 공원에 할 수 없어서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인가요? 한없이 놀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때니까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나 은퇴에 더 바빠지고 보람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어떤 목사님은요, 은퇴한 후에 훨씬 더 민족을 사랑하고 훨씬 더 귀한 일을 하고 훨씬 더 하나님 귀한 기뻐하는 일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살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나요? 열심히 산다고 무조건 잘 사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열심히 살고 허무하게 빠지고 열심히 살고 자살하고 열심히 살고 후회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면 큰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열심히 사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아서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사는 자는 배고프지가 않아요. 열심히 사는 나라 중에 배고픈 나라가 있었나요? 성공을 보장받는 길은 열심히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꾀로 살아가는데, 꾀로 살고 행복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먼저 궁리부터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남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종 주제에 신세 타령만 하도 부족한데 마치 종으로 태어난 것처럼 열심히 살았던 요셉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못 사는 사람을 본 일이 없고 열심히 살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반드시 그만큼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은 옛날에 뭐였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살자는 거고 그것이 이 나라의 기적을 이루지 않았나요?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에 그래서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일만 해서 이제 좀 우리도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말도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곧 게으름이 되면 한순간에 나라도 개인도 망하고 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독립심과 자립심 하나만 잘 심어줬다면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줄로 여러분 알면 됩니다. 독립심과 자립심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사막에다 갖다 놔도 삽니다. 저는 빈손 들고 이민 가서 큰 돈 번 많은 사람 봤어요. 다다음 주에 오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프린스턴에다가 기증했더라고요. 한 푼도 들지 않고 유학 가서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와서 훌륭한 학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설픈 유산 받고 실패한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구르는 돌은 절대로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주어집니다.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부흥이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삶의 현장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의 거지는 그래도 다이어트 해야 될 정도지만 가난한 나라 거지는 굶어 죽고 맙디다. 에디슨은 축전기 하나를 만들려고 몇 번의 실험을 한지 아세요? 2만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에 2천 번의 노력을 해봤습니까? 그러면 못할 게 있겠습니까? 전기 하나 만드는데 2만 번 해서 인류에게 공헌한 에디슨도 있다고. 레오날드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몇 년간 그린지 아세요? 매달려서 천정에다가 10년을 그렸습니다. 안식을 모르고 너무 돈과 성공 욕망에 사로잡혀 일만 하는 것도 문제지요. 그러나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남을 위해 살기도 하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은 비교적 배고픈 사람보다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모릅니다. 그저 월요일 날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놀고 화요일 날에는 화투치고 놀고 수요일 날에는 물 가서 놀고 목요일 날에는 나무 밑에서 놀고 금요일 날에는 돈 세고 놀고 토요일 날에는 산에 가서 놀면 주일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자에게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하다 가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늙어서까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살면 건강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주 건강해요. 몸도 건강하지만 마음까지도 건강해요. 할 일 없는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앉아서 남 욕망 욕이나 하고 남의 도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 빌립보 3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는 정해졌는데 오히려 열심히 살지 않아서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참 많이 보거든요. 이번에 암 전문가가 미국의 유명한 한인 암 전문가가 그러는데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차이점이 있대. 미국 사람은 암에 걸리면요 일을 하면서 암을 치료하려고 한대. 한국 사람은 거의가 다 직장을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암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건데 온종일 암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암에게 지쳐서 져버린다는 겁니다. 또 열심히 사는 자는 삶의 목표도 잃지 않지만 삶의 맛도 보장을 받습니다. 달려간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운동도 필요하지만 열심히 살면 삶 자체가 운동이 돼요. 예? 나 요즘에 강가에서 막 뛰어가는 아주머니, 뛰어가는 사람들, 강아지 데리고 나서 운동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보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아름다워요. 봐서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저도 책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요즘에 책상을 앉아서 일하지 않아요. 책상을 전동기로 들어 올려놓고요. 밥 먹고 앉아서 따로 운동 따로 안 해도 돼. 거기 서서. 내게 제일 맞아 식성상. 예. 그래서
눕고 앉으면 빨리 눕게 된대, 영원히. 여러분, 주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 가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성경 봅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기도합시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열심히 사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 열매 맺어, 열심히 살아 그것들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